오늘은 얘가 좋겠다. 이번 영상은 바다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뱀은 이름 그대로 바다에 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육지에 사는 뱀들과는 달리 헤엄에 적합한 지느러미 형태의 꼬리를 지녔죠. 이들은 코브라 계열이라서 독리가 있으며 평생을 바다에서만 사는 진정 바다뱀 아과와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큰 바다뱀 아과로 나뉘는데요. 진정 바다뱀에 속한 녀석들은 물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난태생으로 새끼를 출산하고, 반대로 큰 바다뱀에 속한 녀석들은 육지로 올라와 알을 낳는데, 지금 보시는 알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기르는 넓은 띠큰 바다뱀이 낳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곳엔 수컷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빛을 비춰 검난을 해봐도 새끼가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무정란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처음 한 사실인데, 바다뱀도 닭처럼 무정란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의 바다뱀은 오직 태평양과 인도양에서만 널리 번성할 뿐, 대서양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까지 대서양에서 발견된 개체는 이 바다뱀 하나로, 발견 지역도 그나마 인도양과 가까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대서양에는 살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파나마 지협 때문입니다. 파나마 지협은 1500만 년 전쯤에 생겨나기 시작해 약 300만 년 전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완전히 둘로 갈라놨는데, 이 때문에 여기에서 기원한 바다뱀은 대서양으로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죠. 과학자들이 바다뱀의 기원 시점을 300만 년 전에서 1600만 년 전으로 추정하는 것도 파나마 지협이 바로 이때쯤에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나마 지협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이 경로로는 이동하지 못했을까요? 이는 해수 온도와 밀접합니다. 남아프리카 지역 서쪽으로는 수온이 낮은 벵겔라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바다뱀이 이찬 해류를 거슬러 대서양으로 진출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던 거죠.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식수 부족인데요. 식수 부족이 왜 이들의 대서양 진출에 걸림돌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앞서, 여러분은 바다에 사는 바다뱀이 어떻게 수분 섭취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바다뱀 연구자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김일원 박사님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바다뱀은 염류샘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염류샘은 바닷물에 있는 수분 결정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물에 흘려보냄으로써 수분을 제외하고 담수를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염류샘이라는 것이 아주 능력이 좋은, 이렇게 개발된 건 아니고, 얘네들이 해수를 최대한 필터링해서 담수를 먹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염류를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염류가 낮은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뱀 같은 종류들은 연안에 생활하면서 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담수를 최대한 섭취하기 위해서 담수가 내려오는 길목까지 가가지고 물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평생을 바다에서 사는 진정 바다뱀 아과들은 어떻게 수분을 섭취할까요? 바로 빗물입니다. 김일훈 박사는 바다에 비가 내리면 상대적으로 바닷물보다 밀도가 낮은 빗물이 해수의 표층에 일시적으로 염분이 낮은 해수층을 이루게 되고, 이때 바다뱀은 수면 위로 올라와 표층에 있는 빗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한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존버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바다뱀이 대서양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뱀은 이 지역에서 식수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여기를 넘어 대서양까지 진출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쯤 되니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다뱀은 분명 폐호흡을 하는 파충류인데, 도대체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는 걸까요? 대개의 바다뱀은 표면에서 크게 숨을 들이켜 이렇게 긴 폐에 산소를 저장한 뒤 바다에서 숨을 참아가며 먹이를 사냥하는데 무려 한두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죠. 즉, 바다뱀은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학계를 발칵 뒤집는 연구가 발표됩니다.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알레산드로 팔치 박사가 아가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에서 호흡을 하는 바다뱀을 발견한 거죠. 얼룩 바다뱀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진에서 육상뱀과 달리 얼룩 바다뱀의 머리에 수많은 모세혈관이 분포한 게 보이시나요? 팔치 박사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이들의 얇은 피부층을 통과해 머리에 분포한 모세혈관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이 신기한 이유에 대해서 김일훈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진화함에 따라서 양서류는 피부 호흡을 하기 위해 촉촉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쪽에 이제 모세혈관들이 발달되어 있음으로써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파충류가 되면서 이 그 표피가 단단해지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기작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즉, 뱀의 조상이 육상에 적응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피부호흡 기능이 바다로 돌아간 바다뱀에게서 다시금 나타난 겁니다. 마치 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면서 생김새가 이전 조상인 물고기와 비슷하게 변한 것처럼 말이죠.
과학적인 용어로 이를 수렴진화라고 부릅니다. 바다뱀이 물에 적응하면서 발달한 또 한 가지 특이한 형질은 바로 먹이감지 기관인데요. 일반적인 육상뱀은 혀를 날름거리면서 냄새 분자를 감지해 먹잇감을 찾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냄새 분자가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바다뱀들에겐 색다른 사냥 기술이 필요하죠. 지난 2016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진화생태학자인 예나 크로우 리델 박사는 일부 바다뱀들은 독특한 먹이감지 기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바로 스케일 센실라라고 불리는 작은 돌기죠. 여기 육상뱀과 달리 바다뱀의 머리 쪽 비늘에 난 수많은 돌기들이 보이시나요?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리델 박사는 일부 바다뱀은 이 감각 돌기로 먹잇감이 헤엄칠 때 발생한 진동을 감지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육지에 사는 뱀보다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녀석들이, 그리고 얘네보단 바다에 사는 종일수록 이 돌기들이 더 발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무래도 바다에 적응한 종일수록 시각이나 후각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다뱀에 대한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이번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취재하게 되면서 무척이나 설렜습니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작은 연구기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는 바다뱀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을 위한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전시돼 있었죠. 해양생물 표본으로 이루어진 4층 높이의 거대한 생명의 탑을 비롯해 실물 크기의 고래 뼈와 해양생태계별로 나눠져 구성된 해양생물들까지 마치 바닷속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단순한 전시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생물종을 채집하고 연구하며 이를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었는데요. 어떻게 생물종이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2010년 협약된 나고야 의정서 때문입니다. 이 조약은 특정 국가에서 어떤 생물을 연구해 의약품이나 공학기술을 개발해 이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생물종을 보유한 국가에게 그 이익을 공유하는 조약으로 생물종의 보유가 곧 국가의 자산이 되는 셈이죠. 해양 자원을 자산으로 만들고 대중들에게 해양 생물들의 신비함을 알리는 곳. 올 가을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